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바로 여기 뒤에 있는 애완용 해파리를 기르고 있었잖아요. 이 해파리가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번식에 대해서인데, 번식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제가 간단하게 우리 해파리 연구소 사장님께 물어봤는데요. 물의 온도가 변하는 시점, 봄과 가을에 암컷 수컷이 만나서 알을 뿌려서 그 알들이 수정이 되고 이제 작은 돌멩이나 말미잘이나 이런 곳에 붙어서 폴립이라는 것을 형성을 하는데, 이 폴립이 사냥도 하고 성장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해파리들이 태어나는 거래요. 굉장히 신기하죠? 제가 해파리 연구소 사장님께 선물을 받았는데, 자, 여러분들 진짜 신기한 겁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짜잔, 바로 여기 앞에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뭐라 했죠? 바로 번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이게 뭐 보리찬물은 아닌데 안에 어떤 팩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냥 봐볼까요? 우와, 뭐가 여기 건덕지 같은 게 막 붙어있는데 뭐지? 오? 자, 여기 뭐가 움직이죠? 지금 너무 작아요. 눈으로 보이긴 하는데, 와, 화면에 담기기가 좀 힘드네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어딨니? 오, 여기 있다. 자, 보이세요?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친구가 바로 에피라라는 친구입니다. 이 폴립 알에서 태어난 지 별로 안 된 친구들이 바로 에피라라는 친구들인데, 해파리랑 모습이 조금은 달라요. 근데 얘네들이 약 2주 정도 성장을 하면은 진짜 10원짜리 동전만큼 성장을 한다는데, 와, 제가 이거를 성장하는 거랑 부화시키는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우리 해파리 연구소 사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거 알을 한번, 알집인데 여기 안에 폴립은 원래 한 개 단위로 이제 있어요. 근데 이 폴립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알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하는데 또 이 폴립이 가지치기라고 해서 폴립 한 마리가 또 새끼를 옆에 계속 낳아요. 그래서 폴립이 한 개만 있어도 나중에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우와, 지금 제가 새롭게 만들어 놓은 이제 해수염을 탄 물에다가 넣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미리 태어난 에피라 친구들이 있는데, 우선은 이 알을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폴립입니다. 폴립, 어떻게 보면 그냥 멍게 같기도 하고, 작은 친구들은 이 폴립이 알에서 이제 태어난 지 별로 안 돼서 작은 거고요, 아니면 다른 폴립이 옆에 가지치기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폴립에서 약 20마리 가량 부화를 한대요. 근데 많이 부화하면 50마리까지. 야, 이게 폴립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진짜 뭐 1000마리 부화시키는 건 일도 아니겠는데요. 오, 자, 어쨌거나, 오, 여기 움직인다. 여기 보이세요? 이 아무것도 없는데 움직이는 거 있죠. 이런 거에서 이제 우리 에피라 해파리 새끼들이 여기서 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는 거 보셨죠? 저게 이제 부화를 하려는 징조인데, 에피라 친구가 나오는 겁니다. 해파리 새끼요. 우와. 자, 우선은 여기에는 해파리 우리 에피라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한번 제가 조금 옮겨서 에피라 친구들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피라 친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잘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닥에 엄청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오, 야, 보여요? 자, 한번 여기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오, 헤엄친다. 와, 여러분들 잘 보이죠? 와, 진짜 많이 친다. 많이는 없어요. 지금 한 10마리 정도 대충 넣은 것 같은데, 자, 이 에피라 친구들이 지금 물이 순환이 안 되니까 좀 바닥에 가라앉았어요. 좀 아쉽게도. 근데 보시면 확실하게 해파리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독특하게 헤엄을 치는데요. 약간 꽃송이 같지 않아요? 꽃? 개나리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처럼 좀 약간 한 몸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약간 갈기갈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인데요. 2주 정도 지나면은 메두사라는 해파리가 됩니다. 자, 우와, 위에서 본 모습인데 진짜 작죠? 자, 이게 위에서 본 모습인데 진짜 작죠? 근데 이걸 보고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이 듭니다. 와, 바다나 아쿠아리움에 있을 법한 친구들이 여기 앞에 있으니까 굉장히 신기한 것 같고, 와, 이런 것들 집에서 번식도 하고 키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작은 에피라 친구들도 우리 해파리 친구랑 똑같이 먹이를 헤엄치면서 사냥해서 먹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폴립 친구들도 에피라 친구들처럼 사냥을 한다고 하니까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해파리 먹이인데, 되게 신기하게도 와, 이 캡슐 안에 바로 먹일 수 있게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왔어요. 자, 이 친구들은 말 그대로 브라인 시림프랑 뭐 다른 플랑크톤을 여러 가지 혼합해 놓은 먹이라서 굉장히 영양분이 풍부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먹이를 조금만 한번 넣어 보도록 합시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 오. 자, 이거를 주시기 전에 잘 흔들어서 먹이가 이제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해 주셔야 되고, 이거를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많이 주시게 되면은 수질 악화되고 굉장히 불필요하게 많이 주게 되면 냄새나고 그럽니다. 조금만 한번 줘봅시다. 한 구석에 줄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몰릴 수도 있거든요. 야, 오예, 됐어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좋았어. 와,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진다. 야, 우리 에피라 친구들도 굉장히 이쁜 상태인데, 오, 먹이도 뭔가 하늘에서 눈 내리듯이 내리고 있어요. 야,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하루 정도 있다가 아니면 한 몇 시간 정도 있다가 스포이더로 먹이 찌꺼기를 많이 흡입해서 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작아요. 그렇지만 우리 에피라 친구들에게는 좀 큰 먹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오, 한두 개 정도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 오, 여기 화살표 가리킨 친구가 먹는 것 같아요. 몸을 완전 공처럼 말았다가 다시 폈다가 뭔가 집착을 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친구는 지금 몸 정중앙으로 먹이를 계속 움켜쥐고 있는데요. 아래서 찍는 게 최고인데. 아이고, 그 두 마리는 포착했는데 뒤에 있는 게 아쉽네. 요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얘 먹었어요 지금. 아, 먹은 거예요? 오, 자, 여러분들, 이 친구가, 와, 식탐이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화살표 가리키는 친구, 그리고 왼쪽에 있는 친구, 여기 오위에 있는 친구 모두 지금 이 플랑크톤을 와구와구와구 씹어먹고 있는데요. 와, 이런 식으로 피딩을 하시면 되고요. 오, 잘 먹네요. 지금 여기 불필요하게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근데 다른 친구들도 결국에는 다 잘 먹는 모습을 봐서는 이렇게 사육을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오, 좀 의외로 간단하고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많이 먹어라. 대신에 조금 이따가 청소해줘야 됩니다. 자, 우선은 우리 아가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열심히 먹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뿌듯한데, 우선 옆에 있는 우리 폴립 친구들에서도 여기서도 해파리가 계속 태어날 거거든요. 에피라 친구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에피라 친구들을 제가 솔직히 자신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자신은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이 친구들이 메두사, 바로 해파리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한번 사육을 한번 해보고, 제가 그 다음에도 여러분들 애완용 해파리에 대해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